자, 여러분들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뭐 많이 안 놀랐죠? 뭐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 어그로가 워낙 많아서 뭐 놀라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뭐 중대 발표라기 좀 애매하고 약간 소대 정도 많은 고민 끝에 Leave of absence, undergraduate, 학부고요. Absence, 휴학에 대한 원서입니다. 그 명사 표현으로 그 변환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 학기 무슨 수강 신청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갑자기 뭔 소리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방송을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을 계속해서 나름 열심히 좀 하고 있었는데 많이 병행하기가 힘들었어요. 학업하고 많이 병행하기가 힘들었고 사실 작년은 꾸역꾸역 많이 참았는데 유튜브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일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학업하고 병행하기 힘들다고 느꼈던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번 학기 이제 애플을 맞았죠? 그러면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딱히 제가 병원을 가서 뭐 어떤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도 너무 지치고 그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일단 촬영장에서 에너지도 너무 부족해졌고 방송을 켤 때도 약간 좀 더 파이팅 있게 좀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두세 시간밖에 못하고 해서 그런 좀 제 모습이 이게 좀 맞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방송을 쉬어야 되나 아니면 학업을 쉬어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했는데 왜 두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휴학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수업을 안 듣고 시험 보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어쨌든 신청을 한 거면은 좀 가라로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로 뭐 그렇게 듣는 분들을 뭐 그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수업을 신청하고 나면 밀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휴학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건강상에 좀 지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업 때마다 오는 혀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코로나예요. 저는 대학생활 이제 좀 발표로 입문도 했고 대면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이후에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면 강의가 결정된 그 시점에 아마 다닐 것 같아요. 남은 학기를.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다닐 겁니다. 조별과제가 있으면 저는 제가 캐리할 수 있으면 캐리를 할 겁니다. 정말 멋있게 대학생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출석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정쩡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인 만큼 휴학도 했습니다. 대학에 일단 이거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논술시험장 가면 대학에 고려대학교 쓴 사람들이 많아요. 네임 오브 컬리지 때 고려대학교를 쓰면 안 돼요. 단과대를 써야 돼. 단과대. 논술시험장 가서도 실수한 사람들 많아. 진짜로. 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수한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휴대전화, 이메일, 현 주소 다 가렸습니다. 뭐 제가 스토킹이 붙냐 그럴 레벨은 아닙니다. 논란 방지를 위해서 가렸고요. 휴학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Reason for S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학 사유가 두 개 된다 이런 포인트. 건강 악화 및 업무 과다 이렇게 약간 좀 사직서 쓰듯이 약간 미생 감성으로 취준한 나이라서 약간 사직서 느낌을 썼다라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악화가 맞냐고? 약화가 아니라 악화면 이제 글씨체가 좀 확인이 되죠. 네. 2021년 9월 1일부터 2월 28일 그러면 이제 겨울은 생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위의 사유로 휴학원을 제출합니다. I hereby 탈탈탈모의 기발부전이면 건강 악화된 거 맞지? 의학적 증거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I hereby 난 여기에 apply for 지원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pply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pply for 명사 이런 식으로 외워주고 leave of absence 이게 이제 사실 심경이라든가 목적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due to 너무 중요한 표현 별표 3개 치듯이 너무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 due to the above reasons 위에 있는 이유로 저는 이제 휴학원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진택 총장님께 드리는 휴학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시부로 휴학이 인정이 돼서 휴학 중이다. 대면 강의가 복귀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교정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민우가 아니라 민민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수하고 5년 휴학이라고? 어쩜 이것은 운명의 데스티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명을 거스르지 않을게요. 제 앞길을 뚜벅뚜벅 향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취준을 한다? 스펙이 없어요. 제가 복귀하는 그날에는 실검에 뜰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실검 없어졌습니다. 복귀하는 그날에는 더 성장한 미미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온 휴학은 카페베네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네 이투스